EP솔라의 태양광 가로등 전용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LED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즉 LED 드라이버가 충전 컨트롤러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품은 EPLI 제품의 경우에는 압축전지를 사용하고 충전 전용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인 경우에는 LPLI 제품을 사용해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긴 모양과 사이즈는 LPLI나 EPLI나 모두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온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적외선으로 송수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밀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분이 많은 경우에도 수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31.8V가 공급이 되고 1.7A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1.69A가 흐르고 입력 측에서 1.69A가 흐르고 출력 쪽으로, 즉 들어가는 쪽을 보시게 되면 3.57A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입력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을 전부 전류로 바꿔서 저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MPPT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PWM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MPPT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는 크게 두세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런 전용 프로그래머하고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시려면 열쇠 PC가 열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시간 타임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된 타임존에서 시간과 암페어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암페어를 조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0.7A니까 50%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전체 프로그램 된 내용을 컨트롤러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이 한번 울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서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샌드 버튼을 이렇게 음이 짧게 세 번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고요. 입력된 값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과정을 거쳐볼 텐데요.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부하 쪽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램프가 켜지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밝아지면서 25W짜리 두 개의 LED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축전지 12V를 사용해서
12V에서 출력된 전기가 컨트롤러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컨스턴트 커런트 정전류 드라이버에 의해서 LED를 직접 구동하는 형태로 그리고 디밍 기능까지 포함해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LED는 다른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LED만 단순하게 10개 연결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충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현재 안드로이드용으로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솔라의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용으로 되어 있는 것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실 EP-Ever SPP 이 제품이 납축전지용이고 EP-Ever Li가 리튬전지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납축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트롤러와 인버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러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네 가지 섹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리얼타임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디바이스 상태와 태양광 입력, 배터리 상태, LED 상태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포토셀 데이타임은 31.81V가 들어와서 2.08A, 즉 66.33W가 입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4.39V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아마 흡수 충전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4.61A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력이 2.08A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쪽으로 4.61A가 들어가는 것은 높은 전압이 전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 특징이 MPPT 충전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셀 자체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전압을 전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MPPT 충전기가 대한민국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이 디바이스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배터리 로드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는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으로 통신 방식이 되어 있고요. 이 통신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모델에 해당이 안 되고요. 해당되는 모델은 직접 선을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 트레이서 1306 EPLI 제품이고 EP솔라에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들, 저장된 것이 있으면 임포트, 즉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 해놨던 것들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서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된 것들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컨트롤러를 아까 전용 컨트롤러로 프로그램했는데 이 전용 컨트롤러로 프로그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세팅으로 가서 현재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 쪽이 아니고 타이머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죠. 전부 시간은 2시간씩 해 떨어진 이후에 2시간, 2시간, 2시간 그리고
100%씩 켜지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연결이 됐고요. 처음에 우리가 전용 컨트롤러로 프로그램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해 떨어진 이후에 2시간 동안 50%만, 즉 0.7A를 입력했기 때문에 1.4A 반인 50%만 밝기를 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시간 동안 100%, 그리고 4시간 지난 다음에 6시간 동안 50% 0.7A 키도록 해놨습니다. LED의 전류는 1.4A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최대 값이죠. 그리고 배터리가 모자라는 경우에 서서히 파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이유는 조금 더 데이터가 정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밍 값도 원하는 값으로 직접 조절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만큼을 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컨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을 위해서 이 켜지는 실험, 라이트 온 실험을 위해서 몇 가지 상황을 좀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온을 해가 떨어진 다음에 5V가 지나면 딜레이 타임을 보통 10분 정도 주게 되는데 바로 켜지도록 0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턴오프도 0분으로 입력이 되면 바로 꺼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처음에 45% 밝기로 하고요. 시간은 아주 짧게 1분만 켜지도록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똑같이 1분을 켜보기로 하고요. 1분 동안 100% 밝기로 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이 시간은 1분으로 하고요. 밝기는 많이 줄여서 10% 정도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ED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밍을 많이 줘도 밝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로 가로등을 또는 보안등을 제작하실 때는 전류량을 많이 낮춰서, 즉 디밍을 많이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입력이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출력을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차단되자마자 5V 이하로 전압이 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LED가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분 동안 45%, 원래 갖고 있는 총 두 개니까 거의 50W급인데요. 정확히는 42W를 조금 넘습니다. 21W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그래서 어쨌든 50W 정도의 밝기에 45%를 현재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분이 지나고 나면 이 제품이 100%, 즉 두 개 1.4A 각각 700mAh씩이죠. 이 700mAh씩이 두 개 1.4A인데 100%로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30초 후 정도가 되겠죠. 지금 밝아진 것 같은데요. 실은 45%나 100%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이렇게 LED를 사용했을 때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밝기를 많이 줄여도
큰 변화들을 실은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셨을 경우에 태양광 입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태양광을 잘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혹시라도 위치가 태양광을 잘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램프가 켜지는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밝기를 줄여서, 즉 디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터리의 크기나 태양광 모듈의 크기를 일정 부분 제한해 갈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0%로 다운을 이제 시킨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었는데 10%로 3번째가 10%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로 했는데 10%가 물론 많이 줄었죠. 100%에 비해서 10%는 아주 적은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있겠지만 아주 어두운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직진성 때문에 램프가 켜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니까 이 가로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 주지 않으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제품, 그 방식은 결국 디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EP솔라에서 제작한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LED 드라이버, 네, 지금 꺼졌네요. 3번 총 켜졌다가 이제 꺼진 상황입니다. 요 컨트롤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도 물론 간편하고요. 프로그램 하는 방법도 전용 프로그램 또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밍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물론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계절이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정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리얼타임 컨트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리얼타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디바이스 세팅에서 타이머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그대로 싱크시키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휴대폰에 연결이 안 됐네요. 디바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017년 7월 27일 17시 28분 08초가 컨트롤러에 입력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이 시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근거해서 원하는 시간, 즉 타임별로 제어, 온오프를 제어해 줄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EP솔라 라이팅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EP솔라 전용 홈페이지인 epsolarpv.c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인 epsolarpv.com으로 방문하셔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